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 두산테스나, PNT, JT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인데요. 동산은 제철 보국 정신을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철강 생산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은 철강 생산이 수요를 상회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동산의 성장력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를 제철 보국이 아닌 리튬 보국으로 재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 와 있다고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본업인 철강 같은 경우는 경제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안정적인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인 리튬을 필두로 해서 니켈, 코발트 등으로 소재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성장성이 향후에 좀 부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미 과거부터 철광석과 석탄 광산 쪽에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많은 기업이고요. 동사의 광물 자원 개발이나 해외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현재 2차 전지 소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 계획인 리튬과 니켈은 캡티브 마켓인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와 음극재 제조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탄산 리튬을 만들고 이것을 광양에서 수산 리튬으로 가공한 후에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산 리튬은 1단계에 연산 2.5만 톤, 2024년 4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단계는 연산 2.5만 톤, 추가로 25년에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동산이 2026년부터 연 5만 톤의 수산화 리튬을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반도체용 오사트 기업이죠. 삼성향 비메모리 반도체인 CIS에 대한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 외주를 맡은 기업인데요. CIS는 전자기기 안에서 사람이 눈으로 본 이미지를 뇌로 전달해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스마트폰에 과거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업황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연동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능의 고도화로 인해서 차량용에도 이 이미지 센서가 많이 쓰이거든요. 네, 3분기 실적이 아직 어제 발표가 됐고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며칠 전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현대차 신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CIS의 세컨드 벤더죠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가 삼성전자 해양 CIS 물량의 오사트를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 매출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이미 주가는 고점에서 좀 상당 부분 레벨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기사가 나오면서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